밤새이가 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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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엘렌 오랜만에. 진짜 아, 엘렌 오랜만이에요. 엘렌이라고 불러주세요. 파란장 입고 우리 근데 이제 지윤 씨는 엘렌. 예. 네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컨셉은 우리가 연말 되면서 새해 넘어오면서 좀 묵은 것들을 버려야지 더 새로운 것들도 들어오고 새로운 기운도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얘네들도 좀 빼주세요. 그래서 바디 클렌징으로 갈 거예요. 뷰티는 어떻게 갈까요? 뷰티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안을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얼굴을 만지거나 이렇게 터치하는 소독은 제 여자분들 이렇게 파우치 옮기게 놀래요. 이거 빨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첩 그리고 뭐 이게 브러쉬 이런 것도 사실 세척을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척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인데 사실 뭐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고요. 오르시는 이루게 되고요. 어떻게 예, 세척해야 될지 그리고 세척 후에 어떻게 말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자 먼저 우리가 운동부터 가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간편하게 하는 네.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림프계를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할 수 맞아, 있는 맞아.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서서 그냥 몸을 흔들면서 운동하는 거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쑥 따라 올라가요. 쑥 올려서 내 겨드랑이로 해서 한번 세 번 돌려주시고 요번에는 좀 쥐어짜듯이 이렇게 여기가 샘이 림프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쥐어짜듯이 올라가요. 어깨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또 세 번 돌려주시고요. 요번에는 안쪽 손가락부터 약간 살짝 비틀면서 쭉쭉 끌어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좀 이렇게 몰고 가서 빗자루로 쓰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버려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 좋아요. 쓰레기도 필요 없어요. 쓰레기를 비우는 날.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또 어깨 밑에 겨드랑이에서 네. 이게 애가 부분을 이렇게 맞아, 애가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굽혀주세요. 그다음에 주먹을 살짝 말아줘서 7번만. 7번에서 10번. 그래서 노폐물 이쪽으로 밀어내서 저도 이쪽으로 5개 하나 했거든요. 여기가 통로예요. 노폐물 빼주는 통에 있는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도 깨끗해지니까 피부도 윤택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뱃살도 우리가 뺄 수 있고 근데 너무 간단한 거야. 자, 팔 W로 한번 해볼까요? W. 팔 W. 자, W로 해서 내 팔과 몸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자, 무릎 살짝 굽히고요. 배 아랫뱀 주세요. 아랫뱀 주고 호흡까지. 호흡을 깊게 내쉬면요. 내전지방이 잘 타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은 몸이 많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쭉 핀 다음에 같은 쪽의 팔과 다리를 쭉 뒤꿈치랑 쭉 늘려주고 한 호흡 같이. 자, 이거 3일째. 이렇게 하다고 일어나도 자, 그 다음에 팔을 엉덩이 옆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30도 들어서 시계추처럼 허리가 보면 살짝 보게 돼서 자, 이렇게 하면요 척추가 틀어졌을 때 이게 정렬이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는 내가 무릎을 감싸안고 쭉 허리 이완해주고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할 것 같아. 내일부터 당장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1분밖에 안 걸려요. 정말. 그래서 흐트러져 있던 몸을 다시 정렬시킨 다음에 내 심장 쪽 옆으로 일어나면 바로 이어서 그러면 뷰티 쪽을 그렇죠. 한번 그렇죠.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파운데이션,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건데 세척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세척 후에 이런 모는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이제 물기를 빼야 되는지 이런 거. 그래서 준비물은요.
이런 자기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브러쉬도 괜찮아요. 눈썹 스크루 브러쉬,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런 거는 뭐 치크, 섀도우 다 지금 준비했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집에서 주방에서 쓰는 뭐예요 이거? 주방세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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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클렌징, 아무 클렌징이나 예,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물을 미지근한 물이에요.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찬물보다도 안 좋고요. 미지근한 물. 왜냐면 우리가 얼굴에 오일기가 있잖아요. 유분이 있기 때문에 클렌징을 해줄 때 약간의 그런 이런 세척할 수 있는 기름기를 흡입해줄 수 있는 이런 거랑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타올이냐면 키친 타올이야? 네, 키친 타올. 네, 키친 타올. 이런 거 몇 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두 펌핑. 그러니까 하나 해도 돼요. 한 반 컵을 넣고. 네, 반 컵. 그리고 얘는 살짝만. 네. 살짝만 해서요. 쉽게 네.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스크루 브러쉬로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요. 그러면서 이거 빠는 거예요 지금. 세탁기죠. 세탁기. 오, 물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있어요. 네, 지금 아... 지금 뿌여지는 거 보이시죠? 네네. 네, 뿌여지는 거. 돌리면서 어때요? 이걸 세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을 때랑 얘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죠. 깨끗해. 이걸로 끝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어때요? 나는 새로 사야 되나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어때요? 아, 또 깨끗한 물에 이렇게 헹궈줘. 지금은 한 번 두 번 방송이라 했지만 한 세척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헹구. 그래서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까지 세 번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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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를 깔아놓고요.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으시면 끝. 간단한데. 그리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좀 모가 큰 아이들은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어때요, 지금? 아, 점점 탁해지는데요? 네. 근데 한 방향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네, 왼쪽으로 돌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러면 어때요? 세척력이 더 잘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진짜, 주의사항은 이걸 아래, 네, 바닥으로 누르지 말고, 그냥 물 위에서. 누르지 말고. 네,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네. 그래야 지금 물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씻겨나. 깨끗하죠? 네. 네. 정말 그렇게만 해도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짜거나 이러시지 말고요. 그냥, 자, 죄송해요. 지윤. 네. 이렇게 한번 쭉 털어주세요. 한 번만 털어주세요. 예. 네. 그래서 모를 여러분. 모를 꼭 어때? 이렇게? 정갈하게.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재밌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리시지 말고 얘를 덮으셔야 돼요. 모이는데. 모이는데는. 왜냐, 그래야지 건조해지지 않게 잘 촉촉하게 말라요. 이렇게 끝.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정도 됐으면 얘를 이렇게 담그세요. 담가 놓으세요. 뒤집어서. 어떤 건지 알죠? 왜냐면 이 아래쪽 해놓고 그냥 방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지금 더 막 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위에서. 우려는 네. 근데 네. 지금 우러나고 있어요. 사골이. 네. 예,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네. 그러면 이 안이 되게 어때요? 지금 느슨하게 된 거예요. 세제에 의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주물주물해서 흐르는 물에 한 번만 헹구면 끝! 클리어! 참고로 브러쉬는 너무 자주 빨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모가 오래 살아갈 수가 없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좋은 팁이에요. 네. 어, TV? TV? 아. Sorry, 제가 아재이기 네, 때문에. 네, 자, 네. 오늘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썰렁하게 마무리하시네, 이제. 네. 몸속에 그 노폐물도 빼주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노폐물도 빼주고. 잔 노폐물 빼주고 클렌징 제대로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도 너무 이렇게 좋은 정보와 재미들로 함께해서 기쁘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거.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치매 다녀갈까요? 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안녕. 안녕.